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지금 여기요. 파스텔 철화요. 여기 이게 철화가 이렇게 있죠? 이거 아주 완전 대품입니다. 요런 파스텔 철화 이렇게 군생으로 있는 대품. 요런 아이들을 분갈이 하는 거 지금 보여드리려고요. 우선 분해서 뽑아봐야겠죠? 핀센터로 이렇게 좀 애들 간격을 좀 띄워주고 분하고 뿌리하고 분류를 시켜야 되잖아요. 핀센터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자리를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얘를 좀 이렇게 해야지 잘 뽑아지더라고요. 군생인 아이들은 잘못하면 목대도 부러지고 입장도 다 떨어뜨리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볼게요. 아이고, 얘 수월하게 잘 뽑아지네. 이렇게 뽑았어요. 하엽이 엄청 많이 졌네요. 이 하엽 보세요. 이렇게 하엽이 많이 졌습니다. 이렇게 군생인 아이들 분갈이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좀 군생 아이 분갈이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지금 제가 또 영상을 올려봅니다. 핀셋으로 하면 되는데 저는 좀 성격이 급한가 봐요. 핀셋으로 하면은 답답해. 저 속에 있는 아이들만 이제 핀센터로 띄워줄 거예요. 여기 속에 있는 아이들. 철화랑 이렇게 하니까 그냥 뚝뚝뚝 하엽은 잘 떨어지네요. 이렇게 떨어지죠? 파스텔 철화가 물드니까 얘가 고상하면서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아유, 네, 잘 떨어집니다. 깔끔하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요즘 저기 다육이 분갈이철이잖아요. 분갈이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육맘님들 부지런히 또 해줘야 얘네들이 뿌리를 잡아가지고 봄에 또 예쁘게 보여주잖아요. 핀센터 될 것도 없이 뭐 잘 떨어지네요. 내 손으로 이렇게 했더니 줄줄줄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네들도 떨어졌네. 이렇게 해서 하니까 철아인 아이들은 목대가 저 부채처럼 그렇게 넓적하잖아요. 거기 붙은 하엽을 끼는 건데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건드리면 술술술 잘 떨어지더라고요. 하엽은 좀 뜨면 되겠네. 다육이 아가들이 막 물들으려고 애들이 불긋불긋해지는데 진짜 이쁘더라고. 아니 와서 보면은 저도 여기 키핑동에 제 아이들 보면은 그렇게 이쁜 거야. 아주 그냥 창 같은 아이들은요 노제트가 그 노제트 올라오는데 거기가 어쩌면 그렇게 이쁘게 그렇게 하고 올라와. 그렇게 이쁘게 그러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뻐. 이렇게 분갈이 해주고 또 물 주고 길 관리를 해주는 게 그런 거 보려고 그렇게 우리 애들이 그렇게 또 하고 있잖아요. 하엽을 띄우고 났더니 이쁘네요. 이제 예쁘게 손으로 이렇게 띄는 게 더 쉽더라고요. 저는 핀센터로 잘못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핀센터 그 꽃 끝으로 얘네들 몸을 잘 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몸이 상하더라고. 핀센터 끝으로 찌르는 거. 이렇게 다 이렇게 떨어졌죠? 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요런 아이들은 편해요. 아우, 이뻐요. 아우, 너무 이쁩니다. 아, 흙도 조금 더 이제 뿌리를 이렇게 해주고, 흙을 먼저 이렇게 털어놓고 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얘네들 목대 혹시라도 갈라질까, 부러질까봐
자체가 흙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지구선 나중에 지금 이렇게 털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품인 아이들 분갈이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전부 풀어주고. 여기 요 분에다 심어줄 거예요. 분이 얘한테 맞는 분이 찾으니까 없더라고요. 깔만 깔고 나사 좀 깔고요. 그리고 좀 조금 깔아주고 얘를 분이 이렇게 크니까 그냥 이렇게 앉혀도 될 것 같아요. 앞뒤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죠? 가장자리로 이제 폭을 좀 이렇게 채워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앉혀주겠습니다. 이렇게 앉히면서 이제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렸죠. 이런 아이들은 입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얘 입장이 떨어지더라고요. 요 입장들이 손으로 이렇게 잘못 건드리면 그래서 요 핀센터로 목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대로 핀센터를 요 목대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들어주고 여기 흙을 채워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분갈이 한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줘요. 여기다 흙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은 솔솔솔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목대 밑으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들면 여기 들리잖아요. 살짝 많이 들면은 뿌리가 올라와서 안 되고 살짝 들어갔고 흙을 이렇게 얘네들은 흙 이렇게 넣으면 솔솔솔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달기 흙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아 이렇게 하니까는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밀면은 또 저기 속에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핀센터 빼고 이렇게 해서 핀센터를 여기 가만히 이렇게 넣어줘요. 저는 군생인 아이들 이렇게 분갈이 한답니다. 이렇게 들면은 여기 공간이 보이죠. 이렇게 살살살살 넣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쏙 들어가잖아요. 아유 재밌게 들어가네요. 흙이 흙장난 재밌어. 이렇게 하고 또 이쪽도 공간이 굉장히 이렇게 저는 군생 이렇게 해요. 군생 대품 군생인 아이들은 분갈이 하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라울 분갈이 하는데 아유 입장도 떨어지고 목대도 부러지고 이렇게 하고서는 또 이렇게 밀어주면은 저 안으로 흙이 들어가잖아. 이렇게 얘 조금 이제 더 올라와야 돼요. 제가 미리 이제 이렇게 여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서 거진 이제 흙이 채워지면은 보세요. 이렇게 받쳐주고 핀셋으로 이렇게 또 밀어줘요. 이렇게 넣어서 또 이쪽 채워주고 분갈이를 이렇게 자꾸 해버릇하면은 그냥 해버릇하면 쉽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주고 자, 제가 조금 올라와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니까 좀 올라오죠? 이렇게 조금 올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도 여기서 조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밀어주면은 얘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제 저 속에까지 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더 채워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줘요. 다 했네요. 다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쥐고 양쪽에 쥐고 한번 톡톡톡톡톡톡 끝났습니다. 네 마사 조금 깔아줄게요. 여기는 마사를 안 깔아도 될 것 같아. 아유 저 속에까지 흙이 잘 들어왔습니다. 네 저 속에까지 여기만 이렇게 여기는 물다도 흙이 안 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안 깔아주고 그냥 보이는 데만 이렇게
생을 있는데도 살짝 그죠? 네, 이렇게만 깔아주겠습니다. 아유, 아주 멋져요. 요 분에 있는 애, 요 분에서 자란 아이예요. 철아, 요렇게. 요 분에 자란 아이를 지금 뽑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둥그렇게 큰 분에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큰 분이 이렇게 없어갖고 제가 그걸 저기 뭐야 어디서 구매를 해다가 해야 되는데 그거 사러 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분, 집에 있던 거 쓰던 거 그거 갖다가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잘 길러보겠습니다. 물드니까요 아주 그냥 고상하게 그렇게 물이 들더라고요. 아주 이쁘게. 그래서 또 하나 또 데리고 왔습니다. 파스텔 철화를 분갈이했어요. 분갈이 철이라 오늘 분갈이를 아주 많이 했어요. 분갈이 한 아이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맹도사 금이에요. 이렇게 늘어졌죠? 행인거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늘어졌죠? 행인거리처럼. 이렇게. 근데 요대로 늘어뜨려서 롱분에다 심어서 요대로 늘어뜨려서 심어도 괜찮아요. 요대로 심어도, 심어서 이렇게 그냥 길, 이렇게 자라나오게 그렇게 수영이 있게 길러도 괜찮은데 저는요, 요번에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거보다 더 늘어진 애를 지금 데려와서 길른 거예요. 심은 거예요. 요렇게 심었어요. 요렇게. 이렇게. 조금 기다란 사각근에다가 여기 이렇게 늘어진 거 있죠. 여기. 여기 늘어진 것까지 이렇게 흙에다 심어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심은 거죠. 요렇게. 이렇게 심어서 흙을 여기다 그냥 저 채웠어요. 여기 목대. 여기 목대 이거. 요거까지 묻히게.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놨답니다. 근데 이쁘지 않나요? 나 요거 심고요. 너무 이쁜 거예요. 이뻐가지고. 어머, 요렇게 심어도 이쁘네. 내가 쟤를 어떻게 심어야 될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렇게 심어도 이쁘네요. 요렇게. 지금 오늘 분갈이 했습니다. 분갈이에서 이렇게 지금 심은 아이예요. 여기 보세요. 오늘 분갈이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얘네들 하나하나 다 분갈이 하는 거 뭐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먼저 심어놓고 지금 이렇게 영상만 올려봐요. 얘는 온슬로우 금 얘도 했습니다. 온슬로우 금도 막 자구가 옆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했던 한데 자구가 막 나와서 이번에 또 해줬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분갈이를 이렇게 하고서는요 영상을 올려봐요. 아유, 요즘 아주 다육마님들 바쁘시죠? 분갈이 하느라고. 저도 요즘 바쁘게 이렇게 분갈이를 한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